네, 선생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혹시 객석에서 선생님 오늘 수업, 수업이래요. 강의 들으시면서 조금 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라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단편 작품은 저희가 예전에 상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막간이나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하신 프로그램들, 단편들 상영하도록 밤에요.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셨구나. 아직 저희 프로그램 초반이어서 영화를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막 그러시군요. 초반이고 이제 시작하는 즈음이라서 그런데요. 저희가 세 편의 영화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12월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 이제 중간중간 오셔서 작품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편은 세편다 보셔야 됩니다. 네. 저 시간이 허락한다면 질문을 두 가지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우선은 선생님께서 이번에 소개되는 인도차이나 사이클 서사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는 부영사의 한국어판 최초 번역자셨던 것으로 독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라스 소설들이 한국의 번역과 수용의 역사에 대해서 부영사를 통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전에 곽광수 선생님의 앙데스맛이 오후가 60년대 번역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80년대 중반에 그 부영사에 나오는 그 주인공 소녀와 비슷한 나이에 서점에서 처음 접한 디라스의 이름이었고 디라스의 소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선연하게 남아있는 그 책인데요. 지금은 새 번역판도 나왔고 여기 절판되어서 있지 않았나요, 네. 혹시? 도서관에 가야 구할 수 있는 판본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민음사 이데아 총서에서 부영사를 접했던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디라스를 연구하시면서 여러 디라스의 작품 중에서 하필 부영사를 이렇게 번역하시게 된 계기랄까요? 그런 것이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는 한데 기억에 남아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혹은 번역하시면서 느꼈던 감각들을 지금도 혹시 전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하나를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화적 글쓰기라는 어떤 태제를 가진 소설들에 대한 질문이고 또 선생님의 저기 소리 없이 한점 꽃잎이 지고의 영화화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기 서울이 없이 한점 꽃잎이 지고 나왔을 때에도 굉장히 지금 오늘 디라스의 소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통적인 한국의 리얼리즘 소설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1996년에 장선우 감독이 개봉한 꽃잎이라는 작품으로 거의 한국 충무로 영화 중에서 최초로 광주항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화로 지금도 기록되는 작품으로 영화화되었을 때 굉장히 인상 깊기는 했고 그 영화가 또 한국 영화의 어떤 새로운 미학적인 시도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동시에 선생님의 소설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작자로서 어쨌든 소설과 영화의 차이 혹은 글쓰기와 이미지의 차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런 경험적인 얘기를 혹시 나누어 주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그 듀라스의 부영사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이제 그 작품은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학생일 때 친구인데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무슨 출판사에 들어갔는데. 결혼도 하고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출판사를 차린다고 번역할 거 하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선정을 한 작품이 부영사인데, 사실 저는 그 인도차이나 사이클의 소설 작품 중에서는 그리고 어쩌면 그 연인 포함하여 듀라스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 중에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문학사적도 그렇고 소설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친구가 멀리서 이제 좀 근데 그 출판사에서 안 나왔어요. 그 출판사가 망했기 때문에 못 나왔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민음사에서 이제 그뭐 하나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그 작품을 뒤늦게 제가 완성된 거를 뒤늦게 주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 번역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학생 때에 막 논문 안 쓰고 그거 번역하고 그랬어요. 그런 작품이고 지금도 정말 제가 그딴 분이 더 잘한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뜻을 이해하고 읽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 들어있는 듀라스의 전성기 작품이에요. 그 작품이. 전성기 작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작가가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 물 익었을 때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듀라스의 그 저기 난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패러디가 나왔다는 거예요. 듀라스 작품 패러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영사는 패러디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듀라스만의 어떤 미학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독특한 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의 질문에 이제 영화 미학과의 차이점이죠. 저는 제가 그뭐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장선호 씨하고 나하고 미학이 전혀 달라요. 그거를 했그 제가 예스를 했던 것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허락을 했고요. 저는 또 그러고 광주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광주에 있었던 얘기를 자세하게 들은 것은 지금도 아마 생존해 있을까요? 르몽드의 기자 필립 봉스를 통해서 자세히 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소설을 쓸 때에는 그걸 처음에는 제가 불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우리말로 막 그 성격이 급하니까 우리말로 당연히 썼죠. 그랬는데 무수한 자료를 다 읽고 그냥 삼키고 그다음에 잊어버리고 쓴 그런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화 될수 있다? 전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일련의 뭐 그것도 참으로 어려운 고통의 서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너무 잊히는 것이 굉장히 빨리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우리의 근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잊히는 망각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미학적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쓴 작품. 그래서 그 작품 읽기가 쉽지 않아요. 소리 내서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문장도 좀 길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촬영 현장에 한번 간 적이 없고 딱한번 전체 스태프하고 인터뷰한 거 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영화 많이 안 봤어요. 영화를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 가지 앞에 강간 장면이 너무 길다. 그래서 그것이 공식화될 때는 짧게 됐습니다. 시사연.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오늘 선생님 강연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디라스 여러 작품, 영화 작품들 보다 보면 그 음악으로 카를로스 달레시오 네. 그 음악가 분이 자주 등장하시던데 혹시 이 부분은 이 지금 타이틀인 이 정화의 여정이랑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인디아송을 그냥 작곡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레지오가. 예. 인디아송 말고도 또그 다른 낮 작품에도 또 참여했죠. 예, 네. 보니까 여러 있더라고요. 네. 좀 재즈풍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가까운 친구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듀라스가 피아노에 입문했었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주 압제적인 피아노 선생님이었나 봐요. 모데라토 칸타빌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선생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재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디오니 마스콜로도 굉장히 피아노 잘 치고요. 주변에 이제 음악과 연관된 그리고 듀라스 작품을 보면 대부분 음악이 나와요.
꼭 모데라토 칸타빌레 이렇게 제목으로 있지 않아도 인디아송도 그렇죠. 뮤직 알라 뮤지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했으면은 아마 또 작곡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표현에 필요가 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히 어떤 연관이 있다? 제 생각에는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아련한 분위기 이런 것들 그 좀 약간 그런 분위기를 잘 표현했다. 그런 거로 답변이 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상영해서 테스트 같은 걸 했었었는데 이제 유튜브에도 이미지 파일이 거칠게 올라와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영화관에서 소리를 같이 들었을 때 훨씬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꼭 영화관에서 와서 다시 보시기를 네, 아이, 그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거 질문 자체가 좀 되게 좀 모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저 오늘 강의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뭐 제가 이해를 좀 잘했다면 그 디라스의 작품들에서 어떤 그 뭔가 개인성을 좀 넘어서는 뭔가 역사의 그런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사유라든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반면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모데라토 칸타빌레라든가 그런 작품들에서는 또 제가 사실 디라스 작품을 읽을 때 그 느꼈던 게 어떤 무기력이나 어떤 욕망, 광기 이런 단어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되게 저는 되게 좀 뭔가 개인적이고 뭔가 개인성에 함몰되는 그런 내면에 함몰되는 약간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느꼈었는데 물론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걸 뭐 양분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이런 것들을 또 하나로 어떻게 아울러져서 어떤 뭐 디라스라는 하나의 뭐 문학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한 뭐 견해나 고견이 있으면 초반부 말씀하시면. 작품들은 확실히 굉장히 사회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라뮤지카였죠.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특히 예를 들어서 모데라토 칸타빌레 같은 경우는 그 전형적인 그냥 그 부잣집 부인이죠. 부인인데 어느 날 그 살인 사건을 저 목도하잖아요. 카페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살인의 동기가 사실은 정열적인 살인이었던 거예요. 자기 애인을 죽이는 그런 거였죠. 외도한 애인을 죽이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작품이 서너 개가 있습니다. 초반부에. 근데 어떤 것이 죽음을 뛰어넘는 욕망일까?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 작가였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즉 일상을 뛰어넘는 어떤 파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변하고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듀라스 자신에게도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듀라스 작품에는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desapprendr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운 거를 배운 거를 잃어버린다? 뭐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네트리디텔 같은 파괴하라 그녀는 말한다에서 18살짜리 알리사가 이 그 병원에 옵니다. 와서 거기 엘리자베트 아일리온이라는 바로 뭐 그 안 데스바레데스 같은 여인이죠. 그런 그 저기 모데라토 칸타빌레 주인공 같은 여인인데 그 여인하고 카드 놀이를 해요. 근데 카드 놀이를 하면서 카드 놀이하는 규칙을 잊어버리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 여인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데라토 칸타빌레에서 안이라는 여자는 자기의 스테이터스와 이런 거를 모두 그만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는 게 8장인가 5장인가 죄송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연어구이 먹는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상류사회의 모든 식탁 예절 같은 거를 이 그 안이라는 주인공이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막 눈에 드러나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또 듀라스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은 듀라스는 어떠한 뒤에 나오는 것과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한 5-6년 후 그쯤에 듀라스의 그 상 그 루이 버누아 거리 5번지에 있었던 그 지식인 친구들이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방문하는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롤베슈타인이라는 여인의 그 저 주인공이 될 한 뭐 아주 미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여전히 갇혀 있는 한 여성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 어떻게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징그러운 아주 지독한 이 개인성을 그 막 신화화하는 현대 문화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막 격앙을 해요 이들이.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미 초반부의 작품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읽으시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뭐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름밤 10시 반 같은 데서는 스페인의 사랑식이 있고, 스페인의 어떤 그 로드리고라는 젊은이가 자기 애인을 살해하고 살해하고 그 주인공인, 지금 주인공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여인이 그의 그 도망을 막 경찰이 좁혀오는 중에 그를 도피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제 그를 밀밭에 누워두는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뭐 어떡한 죽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소위 그 문화적인 철책 그런 거를 뛰어넘으면서 제 생각에는 퍼스널리티의 그 지독한 벽, 그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기 밤의 항해에서 그걸로 진전된다고 보면 아주 오랜 동안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고 나중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적극적으로를 내러티브로 얘기하지 않고 마치 그냥 하나의 규원문처럼, 하나의 독백처럼, 시처럼, 장르 없는 어떤 것처럼 이미지 영화와 언어 영화를 같이 합치하면서 만들어낼 때에 자기가 조금 흡족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듀라스를 추적해보아도 이런 과정을 멈추기는 참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어가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고, 또 이미지가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을 때 그 두 가지의 진료를 정말 독특한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냈다. 소설에선 잊힐지도 모르겠어, 몇 작품 빼놓고. 영화는 그 프로세대가, 그 기법이 하도 특이하기 때문에 남지 않을까요? 듀라스 그 간과하기 어렵잖아요. 영화사에서 꼭 한 번은 언급, 한 줄이라도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혹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듀라스 말고도 세 명의 작가가 더 상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가시면서 이제 안내문 보시고 나머지 상영과 다른 프로그램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